아직 방송 전 컨셉 갈까? 방송 전 컨셉. 되게 오랜만에 봬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라디오는 평소에 그래 보셨죠? 네네네. 많이 했습니다. 데뷔한 지 얼마 됐지 지금? 저는 지금 8년 차. 저는 이제 막 3시간. 아까 7시에 네. 방송할 때 네. 데뷔하셨던. 네네네. 저는 중국집입니다. 24년 차요. 아 그래요? 일단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야, 한 새벽 3시 정도. 새벽 3시 정도로 딱 좀 차분하고 잔잔하게. 차분하고 잔잔한 느낌. 오히려 좋아. 오케이. 네. 오히려 좋아. 시작. 이런 사람만은 되지 말자. 이렇게는 살지 말자. 아하. 최악의 인간 유형들을 알아보며 교양인으로 거듭나는 고품격 토크쇼. 교양인의 삶을 위한 품격 있는 대화, 교삼품대. 안녕하세요. 교삼품대 DJ를 맡은 에스쿱스입니다. 자, 오늘 교삼품대에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기 위해 특별 초빙한 패널분들이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도겸! 원우 우지 디 씨 어서 오세요.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도겸 씨부터 한 분씩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 많이 나눠드리고 갈게요. 사랑해요. 좋다 좋다. 네 따뜻한 심장과 차가운 이성으로 초천살인 멘트로 여러분의 사이다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 사이다. 네 안녕하세요 인간 우아해 우아한 사람. 우지입니다. 우아해. 이름이 또 우아하네요. 우아해. 레드투 레드투. 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저는 디에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근데 네 분이 또 이렇게 찾아오셨네요. 교사분들. 씨가 정말 핫한 라디오를 하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패널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 모였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교사품대 시작해볼까요? Let's go. 영어를 못해서 항상 아메리카노만 시킨다고요? 영어를 못해서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사셨다고요? 네, 이젠 당당히 외쳐주세요. I can speak English.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네, 마음만은 나도 네이티브 스피커. 오늘도 영어 공부, 열정적인 당신을 위한 실전 영어 마스터 프로젝트. 야너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야너도에 LA 젠틀맨 조슈아입니다. LA 젠틀맨. 저는 야너도의 감성 뉴요커 DJ 병원입니다. 진짜 라디오다. 네. 진짜 라디오. 네, 오늘은 특별히 영어 공부에 열정 가득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정한 앤 디노 씨, 어서 오세요. 정한 앤 디노.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 오늘 야 너도에서 이것만은 꼭 배우고 싶다. 오늘의 목표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당당하게 룸 서비스를 시킬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10년 양면 안에 너도 할 수 있어. 야,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사를 쓸 때 영어로 쓰는 걸 좀 더 머릿속에서 빠르게 빠르게 좀 야.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너도 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온 세상 억울한 일, 답답한 일, 킹받는 일들로 잔뜩 얼굴 찌푸려진 네. 당신을 위해 인간 다리미가 되어 쫙쫙 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진행을 맡은 DJ 민규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고민과 사연들의 아낌없는 참견질로 열과 성의를 다해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오늘 저희와 함께 인간 다리미가 되어주실 패널분들을 만나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부터 인사를 해 주실 텐데. 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우리 네, 제 팬분들. 네, 승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기구나. 안녕하세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괜찮아요. 이제 막 데뷔한 신인 가수 호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이가 네. 네, 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패널 세 분을 모셨는데요. 참견에 앞서 참견을 열심히 할 건데 오늘 어떤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다 뭐 각오가 있나요? 오늘 근데 좀 편하게 그냥 팩폭 해도 돼요? 그런 팩폭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채널은. 도시 씨도 긴장하지 마시고 네네. 편하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네,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해주시면 돼요. 그 소속사 그 매니저 형이 누구야? 그 저희 매니저가 이제 그 한성 성수형이야? 네네네네. 아이고 나 또 예전에 또 성수형이랑 또 같이 오늘 선배님처럼 오늘 과감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해도 네.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 다리미로서의 활약을 기대해보면서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첫 번째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광고 나가고. 네, 본격 코너에 앞서 저희 DJ들과 게스트분들이 한 명씩 짝지어서 2대2로 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아, 어떻게 짝지어야 되죠? 아, 뭐 일단 혹시 두 분 원하는 짝꿍 DJ 있으신가요? 아, 있으세요? 네. 저는 옆에 있는... 아, 그래, 저도 이게 또 시그널 네. 되면 또 헷갈리니까 반반 이렇게 넣어놔서 나눠서. 아, 좋습니다. 네. 이제 게임을 시작하기 앞서 저희 DJ들의 영어 실력을 좀 뽐내기 위해 그 텅 트위스트 문장을 좀 준비해봤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냥 간장 궁금한 알죠, 알죠, 알죠. 네, 뭔지 알죠. 간장 궁금한 궁금한은 굉장히 어려워. 그래요. 네. 그런 건데 뭐 아니, 누구 먼저? 저부터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Betty Botter bought a bit of butter. The butter Betty Botter bought was a bit bitter and made her batter bitter. So Betty Botter bought a bit of better butter, making Betty Botter's bitter batter better. 네. 저도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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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er. 이렇게 하면 저희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막 한 다음에. 아, 막 한 게 아닙니다. 네. 나중에 슬로우로 돌려보시면 아, 네, 아실 알겠습니다.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Luke look likes lakes. Luke's duck likes lakes. Luke look licks lakes. Luke look takes licks and lakes ducks like. Duck likes. 아, 어렵지, 아, 어려워요. 일단 저의 실력을 보셨으면 아, 네. 저는 조슈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뭐 디노 씨나 정원 씨도 한번 직접 아, 그럴까요? 이걸 읽어보는 네. 시간을 가지는 게 오케이, 오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페퍼 페퍼 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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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퍼스 어 피커 피커스 페퍼스 피터 페퍼 피퍼 피커스 어 잘해, 잘해! 잇 잘해! 피퍼 픽더 페퍼 픽더 아, 너무 비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직 나왔어요. 네, 아, 제가, 아, 제가. 비슷한 말 하는 것 같지만, 네. 두 문제, 두 개 네,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Peter's where's the Pector? Pector picked the peppers that. 피러 해리포터고 몰라. 피러피 피러. 네. 일단 첫 문장부터 틀렸는데 패럴가 아니라 피터예요. 피터. 아, 피터. 아, 이게 아, 영어로 아, 아, 이게 피터 페이퍼. 파이퍼. 파이퍼. 같이 해 주면 안 돼요? 아, 괜찮아요. 영어를 아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정한이 갈까요? 옆에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 네. 좋아요, 좋아요. What mine in the mind to my with mine is mine. I mine be a mine nine. 네, 여기까지. 선배님, 선배님, 아이마이미마이. 자, 지금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문자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자, 우지 씨, 그럼 첫 번째 문자 메시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2660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저 오늘도 룸메 때문에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와, 아이고, 아이고야. 아침 6시부터 5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아, 이거 민규인데. 아, 누군가 생각이 나네요. 네, 정작 본인은 듣지도 못하고 아. 쿨쿨. 잠기 어두운 룸메 정말 최악이에요. 아, 이건 조금 화가 좀 나네요. 이게. 어때 멤버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제가 옛날 생각이 네. 좀 납니다. 제가 어떤 게 있죠? 꽤 민규라는 친구랑 이제 같은 방에 썼잖아요. 그쵸, 그쵸. 정확히 일었습니다. 정확히. 정말 정확히. 똑같이 그냥. 만약에 대충 8시나 뭐 7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예, 예. 6시부터 울려요. 10분 못 5,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10분 간격으로 한 번씩 울리다가 5분, 3분 다 밀려가지고 막 20초, 30초에 막 계속 울리는. 제가 사실 민규한테 물어봤을 때는 민규 씨가 약간 옆 사람이 깨워주기 위함이다. 아, 위안 알람이다. 듯한. 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그러면 좀 이기적인 느낌이 민폐가 좀 있는 거네요. 오늘 불면제로인가요? 아, 불면제로예요. 네, 청취자들의 짤막한 고민을 듣고 휘뚜루마뚜루 참견하는 시간 속전속결 참견 타임. 청취자분들의 소소한 고민을 듣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빠르게 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패널분들끼리는 의견을 나누다가 언성이나 수위가 조금 높아지는 것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요. 저희 BGM이 바로 플레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속전속결 참견 해볼게요. 반 친구랑 싸우고 말한 지 2주째예요. 화해하고 싶은데 제가 먼저 말 걸기 좀... 어떡하죠? 아, 이런 것도 순간 씨가 전문 아닌가요? 제가 뭐 굉장히 많이 트러블 메이커라서 옛날에 세븐틴 활동하실 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성격이 나빠서 많이 싸웠어요. 뭘 모르겠죠? 좋은 사이가 되기 위해서 네. 더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 저였으면 제가 먼저 말을 걸었을 것 같아요. 아... 뭐라고 말을 거시나요 평소에? 제가 저희 대표님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막 먼저 말 건 스타일 좀 꾸미는 스타일이라 들었는데. 저요? 네. 아니에요. 되게 꾸미 계신다고. 그건 도겸 씨가 그러죠. 아, 아 도겸 씨. 그 옛날에 아, 세븐틴 활동할 때 민규 씨랑 세 달 동안 얘기 안 했다는데. 그거는 두 달인데 그거는 너가 잘못한 거긴해. 그때 형이 그 생일. 네. 도겸 씨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찌푸리지 말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저 생각에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만약에 말하기 앞에서 말하기 좀 어려우면 그냥 간단하게 뭐 과일 아니면 좋아하는 음료수 같은 거 사서 이제 그 몰래
책상 위에 아니면 그런 데에서 넣으면 이제 친구들 알아서 약간 화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준씨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사과를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전에 아는 사이였어요? 왠지 준씨랑 제가 싸워봤던 것 같아요. 누구냐? 너 정말 왜 그래 너 나한테 요즘. 너는 나랑 아는 사이였어요? 그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셨고 일주일 뒤에도 제가 먼저 얼굴 찌푸리지 않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안 있는 업들을 정리하고 싶은데 막상 팔자니 팔고 싶지는 않은데 어떡하죠? 이거는 뭐 버려야죠. 평소에 잘 버리시는 스타일이세요, 두 분은? 저는 밑에 내려가 보면 그거를 이제 모아서 기부하는 곳도 있어요. 네. 거기다 그냥 넣고 그냥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그 진짜 아껴운 옷이 약간 버리기 좀 아쉬우면 그 뭐지 약간 그 케어마트라는 데 있는데. 아, 너 팔아봤다고? 아, 저 케어마트. 아니 민규 씨는 어떻게 하세요? 그거 안 사죠 사실. 왜냐면 제가 원단 태가 좋아가지고 그냥 티셔츠 입어 잘 어울리니까. 또 워낙 많이 받으시잖아요. 셀럽이시고 명품 이런 행사도 많이 가시고 촬영도 많이 하시고. 네? 굉장히 요즘 네로라는 명품 브랜드와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언제나 네. 행복한 일이죠. 아, 축하드립니다. 오메가 3도 많이 챙겨드시면 좋아요. 굉장히. 오메가 3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야심차게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이럴 때일수록 해외 팬분들과 이제 소통을 위해 미리미리 공부해두면 좋겠죠? 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K-POP 퀴즈 대결. 야 아, 재밌겠다. 너도 빌보드 갈 수 있어.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2대2 팀 전입니다. 게스트 멤버가 K-POP 노래 가사를 영어로 설명하면 짝꿍 DJ가 해당 가사를 한국어로 맞히는 게임인데요. 단 가사를 설명할 때 음을 넣으면 안 됩니다. 제한 시간은 2분. 패스는 각 팀당 1회씩만 쓸 수 있어요. 네네.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게스트 설명도 중요하지만 저희 DJ들의 센스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 조슈아 씨 자신 있나요? 전 자신 있습니다. 정환이가 아주 영어를 잘하는 친구여서. What's your favorite fruit? 아, grapefruit. 네. 네. 이 정도. 그럼 먼저 도전할 팀을 가위바위보로 정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DBDBD 팔까요? 아, DBDBD 가위바위보 대신에. 5, 6, 7, 8.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하는 말. DBDB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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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DBDIP. 잘해, 잘해. 지금 네이버 피했어. 아니, 근데 요거는 뭐예요? 아니,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아,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네이버 가서 이어서 할게요. 이어서? 네. 5, 6, 7, 8. DBDB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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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DBDIP. 7번. 7번. 네.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하는 말. DBDB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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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DBDIP.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이게 제일 재밌네요. 네. 다음 질문 읽어주세요. 네. 우리도 저렇게 뭔가 에너지 넘치면 갈까요? 아, 네.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일찍 자고 싶지 않아요. 어쩌죠? 뭐라고요?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일찍 자고 싶지 않아요. 어쩌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 씨? 자지 마요. 그러면 자면 안 돼요? 밤새 하고 바로 스케줄 나오면 돼요. 밤새 하고 스케줄 나가는데 준 씨 맨날 제 뒤에서 오늘 안 갔죠. 이렇게 자잖아요. 이렇게 자잖아요. 네, 다음 질문. 네, 다시 할게요. 뭘 다시 하시죠? 이미 다 끝났어요. 자야 돼요. 네. 아까 뭐 했어요? 이 질문은 워낙 송대 씨가 잘 대답해주시고 진심해서 네, 네. 넘어갈게요. 네. 여기는 라디오 되게 시끄럽네요. 여기. 옆부스들이 네, 다 들리네요. 네. 저희는 약간 교양 있는 아, 네. 그렇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양이 다 날아가 있는 것 같아요. 교양이 있고 싶은데 저기서 계속 예능이 오니까 그래도 산은 산이고 모래는 모래다.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지. 네, 오케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양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다음 코너를 제가 준비해봤는데 네네. 최악 대 최악. 아, 최악 대 최악. 아, 뭐가 더 최악이냐. 네, 뭐가 더 최악이냐. 아무리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 직장 최악의 유형들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우후. 가장 먼저 최악의 직장 상사부터 가려볼 텐데요. 원우 씨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쏜다. 매일같이 회식 쏘는 상사. 지갑을 놓고 왔다면 은근슬쩍 후배에게 얻어먹는 짠돌이 상사. 아. 어? 근데 첫 번째 거는 최악이 아니잖아.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지. 회식을 매일 하니까. 회식, 회식을 하고 싶지 않은데 상사가 쏘겠다고 하면 어쨌든 무조건 가야 되잖아.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도겸 씨한테 오늘 끝나고 뭐 한잔 할래? 한잔. 너무 싫다. 이거네. 맨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쏠게. 너무 싫다. 너무 싫다. 근데 뭔가 먹을 때마다 지갑 놓고 왔다고 은근슬쩍 껴가지고 맨날 얻어먹어요. 지갑을 가방 깊숙이 놓고 왔다면. 네. 아 이거는 뭔가 찔리네요. 네.
저 첫 번째 질문 보고 살짝 찔렸거든요. 저 두 번째 보고 살짝 찔렸어요. 네. 아, 흑염 댓글은 에스쿱스 대 도겸. 에스쿱스 대 도겸이네요. 명호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가 더 최악인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여기서 일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아, 둘이다. 그렇죠. 아니면 내가 바뀌어야 되고 혹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상사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한 명 꼭 골라야 돼. 그럼 누가 골라야 돼? 누가 더 최악인가? 누가 더 싫은가? 누구를 더 피하고 싶어요? 차라리 이 사람과 이렇게 얘가 더 싫다 하는 사람. 그러면 매일매일 회식하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제가 더 싫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속전속결 참견 TMI를 통해서 타임을 통해서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 드렸는데요. 오늘 팬들분들의 참견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신데 직석해서 고민을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잠시만요. 팬들분들의 청취자분들께서 의견이 올라왔어요. 너무 개인적으로 진행을 한다. 아니. 팬들분들의 출근색이 고민 혹은 참견질하고 싶은 다른 팬들의 행동들이 있을까요? 뭐라는지 저희 눈을 보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팬들분들이 최근에 생긴 고민 혹은 편애를 한다고? 참견질 하고 싶은 다른 패널의 행동이 있으신가요? 방송을 해야 되는데 대본 숙지를 안 해온 건 약간 좀 프로로서 조금 좀 잘못된 행동이지 않나 싶은 참견질. 준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 말 없어요 지금. 할 말이 없다. 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어떤 아 패널들에 대한 참견질 물어보셔가지고 저기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두 분 또 얘기 나누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진짜 아주 좋았어요. 오늘 처음 뵀는데 네. 너무 많이 나는 진짜 너 잘 될 것 같아.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진짜 오늘 실제로 뵀는데 진짜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유 너무 좋아요. 아유. 아 역시 우리 셋이 할까? 광고 듣고 올게요. 그러면 이제 상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 네네 알죠? 직장 후배 잘못 만나면 더 힘들거든요 사실.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최악의 직장 후배 밸런스 게임 DAC가 이번에는 읽어주시죠. 네. 일 잘하는데 나 무시하는 후배. 아 그리고 아 싫다. 착착하고 착한데 일 더럽게 못한 후배. 아 진짜 이게 어렵네요. 아 이건 전 쉬워요. 저는 그래요? 첫 번째 보자마자 이거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그냥 사람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서로가 아무리 후배 선배여도 아. 존중은 해주고 이런 건 뭐 무시하는 후배면 저는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은 일하러 가는 거잖아. 그치 그치. 나 일 때문에 여기 온 건데 사람이 착하든 말든 일을 못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진행도 못할 것 같고. 아 난 그 무시하는 후배 막 진짜 그리고 나는 잠을 못 잘 것 같아. 근데 나는 집에 가서? 나는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 네가 나를 무시해서 내가 달라진 거 있을까? 나는 이대로인데 나는 잘하고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못하고 있어보다. 아, 플레디스의 연습생이 오늘 처음 들어왔어. 하이브에 DAC 막 뭐 하는 거 보고 어? 아, 제가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너 가수인데. 어. 너 선배인데. 아, 그런데, 주세요. 주세요. 근데 실제로 잘해. 어. 어 잘해. 근데 막 너보다 잘해 막. 너무 잘해 막. 그러면 막 갑자기 잘하면 해야지. 잘하면 해야지. 아. 나는 그래. 어쨌든 아. 나보다 잘하면 나보다 능력 있으면 더 많은 책임을 인정하고. 가져야 되려고 봐. 저는 무시할수록 무시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 후배를 더욱더 무서워할 것 같아. 다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질문 읽어주세요. 팬분들 참견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것 같은데 즉석해서 고민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청취자분들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다양한 고민을 보내주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도착한 문자를 읽어보고 참견해 볼까요? 준 씨가 한번 읽어볼래요? 0909님에게 멤버들의 오디오가 너무 겹쳐서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그렇구나. 오디오가 너무 겹쳐서 힘들다. 네. 그리고 4143님께서 멤버들이 센터를 못 맞춰서 힘들어요. 너무 많이 움직여서 카메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아 잠시만 이거 아, 실제 고민이라고 하네요. 아, 0909님께서 잠깐만요 오디오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디오 0909님이 이게 저 누군지 지금 되게 연상이 가거든요. 예. 아 이게 프로시라면 이게 저 13명의 그 마이크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바로 믹싱을 들어가면서 이제 볼륨 조절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네. 이걸 힘들다고 하면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희도 프로라면 좀 이렇게 안 겹치게 또 해야겠죠? 겹치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미안해 알죠 제 마음? 네 다음 좀 읽어볼까요? 4143님 멤버들이 센터를 못 맞춰서 힘들어요. 너무 많이 움직여서 카메라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센터를 못 맞춘다는 얘기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쁜 얘기예요. 저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센터다. 오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신인다운 표현 좋아요. 나한테 맞춰! 좋아 아, 역시 슈퍼스타 될 수 있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봐봐 카메라 다 너 찍고 있잖아 지금. 센터라고 생각하고 무시해. 어디? 아 그러면 네 번호는 디노팀 먼저 도전하겠습니다. 네 시작!
red, yellow, and green. Shield. Ah, shield. Okay, okay. Well, I'm now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아, 뭐야? 음을 넣으면 안 되잖아. 음을 넣으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이거, 이거는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을 넣으면 패스, 안 돼. 알겠어. 이거는 패스. Little heart shock. Heart shock. Little heart shock. 작은 작은. No. Understand. 가사를 맞춰야 돼. 가사를. Oh my gosh. 잘 좀 해봐! little bit pumping? 살짝 심쿵, 살짝 쳐졌어 나. 어, 맞아. 그리고 이걸 little bit pumping이라고 그리고. And, right now, 지금. This song, 이 노래. Me. 나. Made me, made you yeah. come in 1, 2, 3. 지금 이 노래가 널 나에게 1, 2, 3에 오게 했어. Right now. 지금. This song. 이 노래. Made. 만드, 뭘 자꾸 만들어. 네, 이렇게 한 문제에 맞췄습니다. 지금 이 노래가. 지금 이 노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네가 다가온다 셋돌아나. 나 이거. 아, 이거 세븐틴 노래네, 심지어. 일단 살짝 설렜어를 영어로 little pumping이라고 한 뭐라고 해요? 좀 살짝 설렜어? 뭐라고 하냐고. 지금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저희가 동시통역이 안 돼. 네, 괜찮아. 어려워요. 네. 네. 두 번째 질문 읽어주세요. 가식 100% 리액션 모신. 티 나게 아무 하는 아분 하는 부부. 어, 순간이 아부 하는 거였어. 순간이. 어제 이 글을 읽고 한 불이 딱 떠올랐어요. 네. 진짜 정말. 업무에 토크 1절 너. 나를 이로만 대하는 후배. 명호. 근데 사실 명호네. 순간들 명호. 근데 업무에 토크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이제 약간 좀 그런 거죠. 일이 끝났는데 뭐 퇴근을 같이 한다거나 밥을 먹어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조금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그럼 에어팟 이렇게 딱 끼고 나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와, 저는 그 상황에서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굳이 얘기를 해야 돼요, 계속? 아니 왜? 그러니까 만약에 굳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사적인 얘기를 좀 해야지 뭔가 좀 그 뭔가 사람 간에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게. 그게 너가 바라는 점이잖아. 그래, 나. 내가 바라는 거 바라는 거잖아. 네가 바라는 거고.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 문제 아니라 네가 바라는 거는 그 사람이도 얘기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일만 했으면 좋겠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뭔가 이게 업무 외에 일절 얘기를 안 하는 분은 그냥 그 사람이 되게 진실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게 그치? 100% 나한테 막 어, 선배님 뭐 괜찮으세요? 막 되게 잘하는데요? 와 진짜 짱! 많이 해본 섭씨인데? 이런 정도는 저 사람 자체를 신뢰를 못할 것 같은 느낌. 믿음직스럽지 못하죠, 그게. 어때요? 어느 저는 뭐 두 가지 다 좋은데요? 둘 다 좋다? 네, 뭐 티나게 아부해줘도 뭐 전 딱히 빼지 않고요. 아부, 네. 아부 보여주시는데요? 네. 아부요? 아, 제가 아부 받는 걸 좋아해요. 아, 받는 걸 좋아해요. 오케이, 준비! 시작! 아이, 눈, 클로즈, 감아. 아이, 클로즈, 눈, 감아. 아, 이거 진짜 쉽다고. 눈, 아이, 감아. 아이, 클로즈, 아! 눈, 감아, 깜짝. 잘 다른 거 넘어갈게. 미 나 together 나 같이 star see 나 같이 별 보러 가자. 어? 나 같이 별 보러 갈래? 나랑 같이 별 보러 갈래? Go not 나랑 같이 별 보러 가지 마. Go not question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나랑 같이 별 보러 가지 말까? 갈까 말까? 건강 퀘스천? 패스하자 패스하자. 알겠어. 아 스프링? 스프링? 봄? 스프링 윈드? 봄바람? 아 오케이. 아 봄바리 나 봄바람 가사를 맞춰야 돼. 그럼 노래를 불러봐.
와 진짜 하나도 못 봤어. 형 지금 거는 봄바람 휘날리며 그 전 거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그래 안 할래. 고맙게 했죠. 아 눈 감고 나 가. 아, 너는 진짜 센스가 없어 이거는. 네가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영어를 못하지 배우러 온 거잖아 이 자식아. 잘했어 아버지. 네. 네 이렇게 버논 팀이 이기게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게임이 마무리됐는데. 예 승리팀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정말. 네. 네 정말 겨우겨우 이긴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그럼 이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코너로 바로 이어가 볼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아 민규 씨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편하게 하세요. 아 예 네. 좋아요. 들을 수치가 안 된 게 아니라 아, 지금 광고 나가고 있어가지고 네, 진짜 너무 재밌어요. 끝까지 잘 부탁드리고 진짜 너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일부러 약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맞아. 저 오히려 선배님들한테 참견질하기 진짜 좀 어렵다 생각했는데 이게 되게 쉬운 원래 쉬운 방송할 때는 그냥 방송이라 생각하고 방송할 때 다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저 형은 또 흡수 잘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난 민규 오래 봤어. 민규 들어갈게. 네